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 심양홍 선생. 아니 심양홍 선생. 일령. 아니. 아 일령 오랜만이다. 이야. 박광 오랜만이야. 에이.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니. 어? 웬일은 어떻게 별일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글쎄 말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광수입니다. 아, 그래, 광수. 예, 예. 광수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아, 그래. 예. 아이고, 참. 아, 그래. 나 저 전원일기에서 김회장 아버지 역할을 했던 심양홍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좀 아파. 김씨 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아이고, 참. 이제 저 가봐야죠. 사부인만 믿고 가겠습니다. 예, 저 그런 건 예. 편안히 살기가 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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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예, 예. 인사해 주고. 그만 들어가지, 자네. 예, 저기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아, 일로 아, 일로 앉으셔. 야, 아이고 참. 앉읍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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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언제부터 몸이 그래? 이게 한 몇 년 됐어? 몇 년? 병원에 갔더니 네. 파킨슨 병이래. 아... 아니 그 마라톤도 오고 그렇게 건강하냐 말이야 그래. 글쎄 말이야. 파킨슨 병이래. 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래. 네 참. 네? 선생님, 제가 차 한 잔 받아주고 올게요. 저 커피. 아 그리고 커피 따뜻한 걸로. 몸이 불편하니까 따뜻한 거. 저 회전기 돌고 나와서 인사하러 그래. 아, 예. 아버지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예, 예, 예. 회정이? 어, 회정이. 아, 몸에도 좋은데다가 담백하고, 그리고 선생님. 네. 마당에 또 반가우신 분이 와 계십니다. 어, 정말? 누구실까? 그래서 누구실까?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두 분이 나와서 서로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심양홍 선생님 오셨나? 네. 오, 어떡함 좋아. 남편, 아버지. 아이고. 어머. 회장. 오, 안녕하세요. 아, 회장. 회장. 네네, 어떻게 오셔서. 아, 그래, 회장 보러 왔지?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그래. 더 이뻐지셨네? 이뻐지게. 마누님 계시오, 옆에? 아이고. 네네네. 나은 친구야, 갑장. 글쎄, 그렇다네. 그거 국민학교 동창 있지? 그 이름 뭐지? 이혜선이. 어? 이혜선이. 이혜선이 하고 나 서울고등학교. 아유. 그래갖고 서울고등학교 문학예밤 내가 많이 갔어. 그래서? 문학예밤도 가고 거기 영자 신문 나왔을 때도 가고. 아이고. 그래서요, 언니.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이야. 우리 식구가 우리가, 다 모였어. 우리가 한 가족이야. 가족. 으아. 매형. 아버지, 엄마, 동생 다 왔어 이제. 예? 네? 뒤로 앉아. 제가 커피 타올게요. 그래 그래. 따뜻한 걸로. 그래 그래 그럼. 따뜻한 네. 거지. 아니 저기 맛있는 대구탕 해드리려고 지금. 대구탕? 어 대구. 대구 지리. 우리 김수미 씨가 잠깐 어디 요 앞에 저 외출을 나갔어. 그래갖고 저는 지금 혜정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음식 준비하고. 그럼 되지 뭐.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저기. 광수 보고 차 끓여오라고 할 거니까 그래. 조금 이따 뵐게요. 우와, 파이팅. 울란다. 아버님이 좀 수고 좀 해줘. 나 이거 요리해야 되니까. 예. 우와, 세상에 오늘은 완전히 복귀리는 날이네. 꽃길래진 그렇죠. 날이네. 우와, 웬일이야. 잔치다. 누나 기 빡빡 살려주려고. 고마워. 오늘 오랜만에 사돈 어른 기 좀 빡 눌러놓을 거야? 그래서 눌러주실까? 야, 선생님 커피 타왔습니다. 시시해,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그, 오랜만에 이렇게. 자, 오랜만에 커피. 건배. 그래.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시오? 좋아, 좋아. 좋아? 응. 네, 오랜만에 장인어른 만났는데 기분이 어때? 아, 좋지, 나야. 뭐 난 그야말로 이전에도 뭐 드라마를 이외에도 몇 번 지방도 같이 가고 뭐 그 뭐야 그거?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자주 갔어. 그 방방곡곡을 같이 했지. 그래서 뭐, 다큐? 예능? 아니야. 저 우리나라 축제가 한 2,000개인가 3,000개가 돼. 축제가.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주고 인정해는 인정이 아니라 지정해준 축제가 15개 대회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돌아다녔어. 다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웰컴 투 코리아라고 완장하고 대한민국 홍보 용어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강부자 씨가 이제 부회장이고 그치. 우리 최부람 선배가 이제 회장이고 그래서 같이 그냥 무적에 같이 어울려 댕기고 뭐 그 무적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고 처음이야. 그러니까 무적이 오래간만이지. 그렇게 됐지. 그 저기 저 그 친정 아버지로서의 그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뭐 없어? 그때 왜 저 내가 그 김 회장 집에 차이를 치고 데려다 줬잖아 시집 갈 때. 시집 갈 때. 아버지. 새며느리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 언니도 좋고. 안녕히 가세요. 우와. 난 그거 기억이 안 나. 할 때 울었어. 누가? 김 회장. 혜정이가? 그럼 시집 갈 때. 시집 갈 때 다 울지 뭐 누구나. 혜정이는 많이 울고 그러고 그때는 우리 김혜정 씨가 감회가 상당히 남달랐을 거야. 그걸로 해서 스타가 되고 그걸로 해서 처음 큰 배역 맡아갖고 복귀 엄마. 그래 복귀 엄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우리가 진짜 뭐 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썩. 아주 이쁜 사람. 여기서 발언 조심하셔야 돼. 발언 조심해야 돼. 썩 이쁜 여자가 아닌 사람이 일용의 마누라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혜정이가 썩 이쁜 애가 아니지 않잖아. 그럼. 그나마 이제 혜정이가 돼갖고 근데 혜정이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한 게 이게 우직하거든. 남자 같아.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자산을 맡거나 지 신랑이 또 좀 거지 같은 놈이야 이 놈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그거 다 그냥 혼자서 꾹꾹 참고 그래. 이런 표현이 아주 잘 됐어 김효정이가 아 그러면 아버지 누나가 이 일용역에도 엄청난 시집살이를 했잖아 그렇지 그때 아버지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 아버지 심정은 어떠셨어요? 견뎌야지 뭐 야 참고 살아라 야 참고 살아라. 너 상당히 못마땅한스러운 얘기. 아니 어른 세대랑 다른 게 어른 세대는 아까 어머니도 그랬잖아. 아 그 정도 고생은 다 했지. 참고 살아라. 아니 아버지도 그냥 참고 살아라.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웠지. 안타까웠다는 표현은 아주 네가 좋은 표현이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뻔뿌질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뻔뿌질.